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한맘되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어린이집과 집에서 생활하며 나를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지냈어요. 우리는 아직 작고 어리지만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과 피조물인 나를 알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맞바꾼 우리의 삶이지만 이 삶에서도 우리가 배움을 얻고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보신 것을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샬롬 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이곳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와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고 쉿, 쉿, 조용히 쉿, 쉿,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들어요. 조용히 귀 기울여 쉿. 샬롬 영화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잘 지냈나요? 오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다 찾았으면 기도 무릎하고 귀한 하나님 말씀 들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앉아있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참 아름다운 자연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맨 처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처음 세상은 깜깜했어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깜깜한 이 세상을 멋진 세상으로 만들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진짜 밝은 빛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것이 첫째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늘과 땅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것이 둘째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은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를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꽃과 나무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것이 셋째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것이 넷째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새와 물고기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것이 다섯째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동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사람은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것이 여섯째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강아지, 나무, 꽃, 고양이, 사과, 딸기, 포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것들이 보시기에 좋으셨대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아하신 이 세상을 우리도 좋아해야 할 것 같아요. 온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렇게 멋진 세상이 만들어졌지요. 온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예쁜 손 펼쳐서 두 손을 모이고 예쁜 눈 꼭 감고 기도드리자. 전도사님의 기도를 따라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멋진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월 말씀 암송 준비됐나요?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시편 47편 2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되세요. 안녕.